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채권을 약 6,870억 원어치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중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은 5억 2천만 달러 순 유출됐습니다. 역대 최대 규모 순 유출을 기록했던 지난 1월과 비교하면 순 유출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. 한국은행 관계자는 공공자금의 유출세 둔화, 차익 거래 요인 확대에 따른 일부 기관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순 유출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7억 달러 순 유입됐습니다.